안녕하세요. 헌의 뱃살 리포터 문가입니다. 다시 돌아온 베이스볼 인사이드. 오늘은요, 야구 경기 도중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젊은 선수들 2구 땅볼이죠. 짜리면 일루 쪽에서 예, 가만 내버려줍니다. 일루에서 이야, 파울입니다. 아, 이충호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방금 이충호 선수가 이 공을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을 잡아서 일루로 송구를 해도 타자 주자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세이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이 공은 파울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투수에게 유리하게 스트라이크 카운트만 하나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충호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 또 함께 보시죠. 자신의 정점, 정확한 타격, 3할 이상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윙! 삼진! 김민호 4회! 3자 범퇴로 이닝을 끝내고 바운드볼 흘려나왔습니다. 가다우스 상태 1루에 이닝 종료. 방금은 세 번째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는데도 포수가 타자를 직접 태그하고 또 타자가 1루까지 진루하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걸까요? 여기서 낫아웃의 정의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낫아웃의 정확한 명칭은 스트라이크 아웃 낫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투수가 두 번째 스트라이크 이후에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지만 포수가 이를 잡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타자는 아웃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루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요. 포수는 직접 공을 잡아서 타자를 태그하거나 또는 타자가 1루에 도착하기 전에 1루수에게 송구할 때만 아웃이 인정됩니다. 이때 타자의 스윙 여부와는 무관하고요. 또 이 원아웃이나 노아웃 상황에서는 주자가 1루에 없을 때에만 성립이 되고요. 투아웃 상황에서는 주자와 무관하게 낫아웃 상태가 성립됩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자살, 보살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자살이란 타자가 친 타구를 원바운드 혹은 노바운드로 잡아내 스스로 아웃시키거나 다른 야수가 보낸 송구를 잡아 아웃카운트를 만든 야수에게 주어지는 카운트입니다. 또 보살이란 송구를 해 다른 야수가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야수에게 주어지는 카운트인데요. 영상과 함께 응용해볼까요? 스윙투 박병호 땅볼 타구입니다. 더블플레이 코스 유격수 2루 거쳐 1루까지 더블플레이. 방금 보신 첫 번째 영상은요, 타자가 친 타구를 유격수가 잡아서 2루 거쳐 1루까지 아웃시킨 6-4-3 병살 과정입니다. 이때 타구를 잡아서 2루에 보낸 유격수에게는 보살 카운트가 하나, 그리고 그 공을 잡은 2루수에게 자살 카운트 하나가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2루에서 1루로 공을 또 보냈잖아요. 그때 2루수에게 보살 카운트가 다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받은 1루수에게 자살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김재현 출발 밀어냅니다. 우익수 쪽 우익수 우익수 앞에 갑니다. 김재현 선두까지 두근 3도로 3도로 아웃됩니다. 포인트 결정적인 어시스트. 이번에는요, 외야의 바운드된 타구를 호잉 선수가 잡아서 그대로 3루로 쏴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데요. 이때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호잉 선수에게는 보살 카운트가 하나, 그리고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3루수 송광민 선수에게는 자살 카운트 하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상황은요, 그냥 저희가 멋있어서 준비했고요. 1년에 정말 몇 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초구 당겼는데 3루 베이스 받고 2루 그리고 1루 트리플 플레이! 방금은 루상에 주자가 가득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닝이 빨리 끝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송광민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광민 선수는 타구를 잡자마자 3루 베이스를 먼저 밟고 2루수에게 토스, 그리고 2루수가 1루에 던지면서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점의 실점을 막기 위해 홈으로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송광민 선수가 재치 있게 이닝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트리플 플레이, 삼중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오늘은 파울라인, 나다운, 자살보살, 상중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경기 볼 때 이런 상황이 와도 전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 혹시 궁금하거나 아 이건 좀 헷갈린다 싶은 상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베이스볼 인사이드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